르노코리아 자동차가 르노그룹 중 대형급 차량 핵심 수출 기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. 중국 길리 자동차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는 D세그먼트 하이브리드 신차, 그리고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하이브리드카 컨셉 영상도 공개했다. 루카 데 메오, 르노그룹 회장은 11일 한국을 방문하고 이날 오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르노그룹의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. 루카 데 메오 회장은 한국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실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. 그는 르노그룹이 진행 중인 르놀루션 플랜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핵심은 기존의 판매량 중심에서 탈피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. 또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라며 이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이루는 것과 르노그룹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익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. 루카 데 메오 또 르노코리아가 이미 여러 고객 만족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에 속도를 높이며 고객 만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. 호불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. 르노코리아의 신차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 루카 데 메오 회장은 볼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길리그룹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2024년 출시 다만 이를 위해서는 르노코리아의 수행 능력 확인과 함께 한국의 수출 기지 구축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 루카 데 메오 회장은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6년 동안 수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. 매년 되풀이되는 노조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합의적 관계 유지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.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오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신차의 쿠페형 SUV 디자인 컨셉 영상이 함께 공개됐다.